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목을 보시고 오늘은 저출산 문제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들 짐작하실 텐데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한창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26절에 있는 말씀이 인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명도, 우리를 지으시면서 바로 사명도 주셨어요. 다스려라. 바다도 다스려라. 물고기도 다스려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바다와 육지와 하늘 새까지도 다 다스려라. 예. 그러면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왜? 다스리도록. 다스리는 자에게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사명이 뭡니까? 다스리라는 사명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속에 살면 안 돼요. 땅에 살아야지.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예. 생물들은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땅은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복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복해야 됩니까? 땅을. 그래서 요즘에는 무분별하게 땅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도롱뇽이 죽도록 하면 안 되죠. 도롱뇽이 살도록 땅을 정복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사람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하나님의 대사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하여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하게 되었고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죠. 다 죽고 몇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권세 능력이 턱없이 떨어졌어요. 수명도 많이 단축이 되어버렸고, 그렇지만 뭐 여전히 동물들을 가축으로 기르고 그러는 것은 가능하죠. 요즘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그맨 두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사시는가. 다들 잘 살아요. 도시를 떠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사시죠.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진 않지만 자연 속에 들어가셔서 그 자연과 잘 호흡을 하면서 거기를 다스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동물도 다스리기도 하고 개도 기르시고 밭도 일구시고 그러시는데 재밌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는데 하여튼 그 길을 선택하신 분도 잘하신 거죠. 2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걸 갖춰주면 돼요. 그러면 많이 낳죠. 뭐 그게 어렵습니까? 죄라는 놈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게 그래도 쉬웠는데 죄가 등장을 하면서 점점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또 바벨탑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지 않나 싶어요. 언어가 혼란되게 되는 바람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은 인류는 언어가 통하는 민족 단위로 뭉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하다가 인류가 야 이렇게 맨날 전쟁해서는 안 된다. 인류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에서도 계속 전쟁하다가 진시황이 뭘 깨달았냐면은 싹쓸이하고 내가 통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시황이 성공을 했죠. 진시황을 나는 훌륭하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중요한 업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통일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로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누가 황제가 되느냐의 다툼만 있었지 백성들은 크게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하거나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 전 시대보다. 물론 이제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하나의 중국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많이 사라졌다. 유럽에서도 알렉산더가 한번 싹쓸이를 하면서 평정을 했죠. 또 로마가 또 나타나서 한번 평정을 하고 그리고 또 몇백 년 또 평화롭고 그 후에 또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중국과 유럽까지 완전히 통일시켜버리는 그런 예가 참 흔치 않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갑자기 미국이 패권을 쥐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대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죠. 만약에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해지죠. 세상은. 미국이 지금도 이렇게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 조금 건들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미국이 없어져 보세요. 세상은 난리 납니다. 중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은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다 합해서 덤벼도 이길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셉니다. 그래서 중국이 감히 도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중국은 하나다 그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죠. 대만을 왜 위협합니까? 반도체 먹고 싶어서. 대만을 점령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빨리 미국으로든지 하여튼 한국으로든지 도망하겠죠.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전쟁의 위협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국지전만 조금씩 있는 상황이죠.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뭘 촉발하게 됐느냐면은 거대 도시가 등장하게 됐어요. 거대 도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거대 도시들이 결국 우리나라도 거대 도시가 형성이 됐죠. 서울이 거대 도시가 됐어요. 서울이 서울뿐만은 아니잖아요. 서울과 서울 인근, 서울 위성도시가 결국 경기도죠. 서울과 경기도에 전 인구가 몰려 살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서울은 지금 거대 도시가 되었고 서울 인근의 도시들도 서울 비슷한 도시들이 되었어요. 그럼 메트로폴리탄이 된 거죠. 중국도 상해, 저쪽 홍콩, 뭐 하여튼 북경 이런 식으로 거대 도시들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동경. 동경에만 집값이 어마어마하고 동경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집값이 아주 지금 뭐 빈집이 뭐 수두룩하고 일본은 지금 빈집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무도 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일본의 시골 지자체들이 그 팻말을 내 그런 거 봤어요. 1N. 이 집은 1N입니다. 사시오. 1N에 사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안 사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 사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 가서 살 수도 없고 살려면은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재건축을 해야 돼. 그러면 건축 비용이 또 있어. 그래 누가 사겠어요. 그걸 다 지어놓고 1N 하지도 못하겠지. 또 다 지어놓고 또. 그런 상황이었죠. 하여튼 뭐 가서 살고 싶으시면 가서 사세요. 누가 가도 여러분들 환영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골이 빈집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는 안 팔죠. 언제 이게 땅값이 오를지 모른다고 주인들이 꽉 잡고 있으면서 안 팔죠. 그냥 살 사람도 물론 없지만. 이제 거대 도시의 문제점이 뭐예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거대 도시들이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예요. 근데 이 저출산이 민족 국가의 위협이 됩니다. 민족에게 위협이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저출산이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어떻게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이걸 맨 먼저 이 문제에 부딪힌 나라가 결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결국은 이제 세계에서 저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된다면서 막 밀려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그래서 많이 미국 가서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막아요.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영주권도 잘 안 주고 시민권은 영주권 딴 뒤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시민권 주지도 않고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정부에서는 뭘 지금 결정했냐면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한하자 하는 법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료를 제일 많이 타간 사람 1등에서 10등까지 보니까 중국인이 그렇게 많아. 중국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 서울에 심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대림동 지역만 가도요. 그 중국인 세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여기서 못 살겠다고 거기서 탈출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요. 밤만 되면은 중국인이 와글와글 특별히 토요일 정도 되면은 대림동 1등 완전 중국판입니다. 바글바글 바글바글 한다고 그래요. 자, 왜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릴까요? 대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래요. 편리합니다. 아, 서울이 편리한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소문거리가 돼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활기 넘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서울이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서 서울이 훨씬 활기차죠. 직장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시골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살지 못하고 서울을 오려고 그래요. 시골 가면 더 비합리적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니까 시골 사는 노인들이 다 이 집도 지가 원하는 대로 이 집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훨씬 그 거대 도시가 공정하긴 해요. 그리고 안전합니다. 서울만큼 안전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서울이 안전하다고 지금 소문이 났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좋다면 아이를 키우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 문제는 자신의 생존 문제와 다른 문제예요. 나 혼자 살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져요. 나 혼자 살 때는 가벼운데 편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재밌게 살기는 편한데 아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면 결혼해야죠. 주거 문제 해결해야죠. 또 자녀 양육 문제 또 있지요. 그러면은 자녀 양육 문제와 직장 문제 또 있지요. 또 교육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조금 이게 힘들어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주거 문제죠. 집값 문제. 우리나라에는 대도시만 벗어나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대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 살려면은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살만한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버젓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녀를 키우려는 욕구가 많아질 겁니다. 당연하게. 즉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은 자녀를 키우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즘 분야 아니죠. 뭐 오래됐죠. 자녀를 키우려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일단은 경기도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아이를 경기도에서 키우고 아이가 고등학생쯤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젊어서는 집값을 감당하려면 작은 얼굴로는 서울에서는 힘드니까 작은 얼굴로 집값을 감당하려면 경기도에서 살고 서울로 진입할 때쯤 되면 과장, 부장쯤 되니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서울 집값을 또 감당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쯤 오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워낙 이 서울 시내에서 학원 다니면서 너무 입시 경쟁이 시달리다 보니까 내 자식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애를 차라리 안 낳고 말겠어. 그러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대가 지금 달라져서 그렇다. 1950년 이전만 해도요. 산하 제한에 대한 결정권을 20, 30대 부모가 지지 않았어요. 그 결혼 정년기에 부모가 그걸 쥐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결혼시킬 거냐 말 거냐를 그 부모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키워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1950년대쯤이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1960년대에 넘어오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나라에서 하게 되었고 결혼도 그때 당시 한창 그 드라마에서 뭐 유명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결정하지 말고.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또 뭐가 있었죠? 피임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내가 낳고 싶을 때 낳겠습니다. 이 운동이 또 벌어졌죠. 산하 제한 정책과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녀 그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그냥 전 세계 꼴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이제 산화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시기보다도 훨씬 한 10년 더 산화 제한을 했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낙태 결정권까지 이제 이산시대가 지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는 부모도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애정을 쏟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뭔가 아이를 키워보고 싶은 충동, 기워하고 싶은 충동, 재롱 피우는 것을 보고 싶은 충동,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여자분들에게는 더 많고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풀었느냐? 이것을 반려동물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비용과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해요. 내가 애를 낳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와 똑같은 자녀를, 나를 닮은 자녀를 낳고 싶은 욕망은, 이건 본능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한 다섯쯤 나면은 한 놈은 똑똑한 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만 잘 키우면 돼 하면서 부모님들이 선물적으로 너는 대학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야 큰애야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가서 공장 가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얘한테 학비 보내라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둘이나 하나죠. 얘가 똑똑한 놈이 나올지 아닐지는 정말 이거 확률의 문제에서 이게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 하나나 둘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면 안 되잖아, 이거. 옛날에 한 다섯 명 놓고 다섯 놈 중에 한 놈은 똑똑한 놈이 나오거든. 이게 지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이 더 가속화되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남자, 20대, 30대 남자들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여자에 비교해서. 우선은 인서울 수도권 안에 직장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자, 이것부터가 이제 지난하고 고생스러운 과정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됩니다. 군대 일단 갔다 오면은 25살에서 26살 되죠.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가능하죠. 자, 군대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준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취준생이 되어서 직장 잡는다고 해서 그냥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한 세월, 이게 또 뭐 어떤 사람은 막 5년, 6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취준도 바로 직장인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되죠. 취준생 세월과 비정규직 세월을 거치면서 한 30대가 넘어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의가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여자 심리 전문가가 돼야 돼요. 결혼하려는 모든 남자들은 여성주의자는 아닐지라도 여성주의가 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성에게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다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결혼 후 자녀를 낳는다는 것도 또 더 힘든 문제예요. 부모 스스로가 양육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내 아이를 키워줄 만한 부모님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옆에 살면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싫어해요. 아우 내가 가서 굉장히 노동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어. 뺏기는 것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게 이제 두려워지는 거야. 애 키워달라고 할까 봐. 네. 제 집사람 벌써부터 선포하고 그래요. 결국은 그 양육의 문제를 20, 30대 엄마 아빠가 떠안아야 되는데 다 오은영 박사의 제자가 다 돼야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친정 식구, 시댁 식구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나마 자녀를 키우려면. 그래야 애를 봐줘요. 그리고 이제 다섯 살만 되면 유치원 교육과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전쟁이 시작되면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 가정이 그럴 거예요.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 여러분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본능과 지혜가 있습니다. 더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영리한 민족이에요.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도 CBS를 중심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CBS에서 하는 캠페인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CBS를 틀면 꼭 정해진 시간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막 그런 멘트를 해요. 굉장히 포근한 목소리로 들으면은 나도 아이를 낳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그런 멘트를 CBS 방송국에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제일 안정스럽게 큽니다.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 유치원에 맡겨?
뭐 어린이집에 맡겨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댁 식구 친정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분리돼 가지고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파트 한 층이 보통 이제 이쪽 오른쪽 왼쪽이 나눠지잖아요. 이쪽은 4인 가족용 아파트를 만들고 그 바로 맞은편에는 2인 가정용 아파트를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두 자녀가 살고 이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옆에서 살면서 양육을 도와주는 가정에게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내 손녀를 내가 봐주면은 나라에서 그 할머니에게 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데 다른 집 할머니가 이 집 아이를 봐주면은 그 할머니한테 수당을 줘요. 이상하죠? 지금 그러니까 내 손자를 보고 싶은데 다른 집 가서 손자를 봐줘야 돼. 돈 벌려면. 근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법부터 고쳐야 돼. 그 할머니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내 친손자를 봐주면은 아주 잘한다고 대우를 해줘야 돼요. 세제 혜택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래야 돼요.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공교육 규모가 줄어들어야 된다.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는 데는 그냥 직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이에요. 최종 시험만 필요하지 그냥 자격증만 따면 돼. 초등학교 자격증, 중학교 자격증, 검정고시처럼 그만 보면 돼. 공교육 필요 없어요. 다 사교육으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면 돼. 양육의 질은 부모님이 책임을 지고 양육의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입시 지옥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 공교육 문제, 뭐 학구 문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한테 부모가 스승을 구하고 그 스승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비용은 국가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가능해요. 완전히 전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전산화를 공정하게 국가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예. 그 아이에게 시험치기 해서 야 너 초등학교 실력 있는가 보자. 시험치기 해서 불합격하면 그 다음에 또 치고 또 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할 때까지 치면 되죠. 그리고 그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증명서는 세례교인 증명서거든요. 세례교육 증명서가 있고 세례교인 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교육 증명서도 국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세례교육을 받은 세례교육에 대한 기초 공부를 쭉 하게끔 해서 세례교육 증명서를 세례교육 증명서는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아, 이 사람에게 정말 기초적인 기독교 지식이 있느냐에 대한 증명서. 그러면 세례를 얻어 받았느냐 그것도 있죠. 세례 받았다는 어떤 증명서도 있죠. 세례교육 증명서 안에 세례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증명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세례교인입니다 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시스템은 이제 국가와 연계된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조가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세례교인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돼요. 한 번 받아가지고 영원히 써먹을 수는 없게끔. 영감 증명서도 3개월밖에 유효기간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도 3개월이잖아요. 유효기간이. 세례교인 증명서는 딱 1년이면 돼요. 그리고 절대 한 달만 출석했는데 세례교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안 되겠끔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교회 계속 출석했으면은 이 사람은 세례교인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헌금 증명서는 연도별로 발급이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그 유호진 청년이 가르쳐서 했는데 정말 들어가서 신청을 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하고 주민등록증만 넣고 헌금액만 딱 치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바로 발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전산화돼서 여러분들이 세금 낼 때 이게 바로 이렇게 참조가 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하고 뭐 우편으로 보내고 그랬잖아요. 팩스로 보내고 이런 짓 안 씁니다. 이제 우리 기업도 이제 얼마든지 발급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이미 전산화됐어요. 자, 이 세 가지 증명서. 세상에 필요한 증명서는 세례교인 증명서와 헌금 증명서입니다. 세례교인 증명서와 헌금 증명서 1년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취업을 할 때에 이것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이제 필수 서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당신은 세례 교육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우리는 막 그런 기독교 기관에서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이력서에 끼워 넣을 수는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끼워 넣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는 누구를 봐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어떤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예, 회사 거 도둑질 해가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죠.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그것을 서약하는 사람과 서약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증명서는 뭘 말합니까? 아,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증명서가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오, 이 사람 기독교인이네. 오, 이 분명히 세례 증명서가 분명히 있네. 그 증명서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면은 누구를 쓰고 싶겠어요? 사장이라면. 당연히 기독교인을 쓰고 싶습니다. 아, 이 사람 기독교인이니까 안 돼.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나는 술, 담배 안 한다는 증명서까지 쓰면 되는데 이건 병원에서 그런 줄 알아야 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는 아, 이 사람의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사후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 사후가 뭐 실력이 뛰어나서 물론 뭐 그랬겠지만 그 직장에서 너 아무 말 말고 8개월 동안만 다른 데 넣지 말고 제발 내 말 믿고 다른 데 이력서 쓰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기독교인이고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의 자녀인 것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은 이 사람은 회계 우리 회사 회계 맡길 수 있다. 이런 게 확신이 딱 든 거야. 그런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은 8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근데 이 친구가 8개월 이후에 다른 데 취직해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발 다른 데 이력서 쓰지 말고 8개월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내가 자네 뽑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8개월 기다렸더니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8개월 만에 전화가 오더래요. 내가 너를 뽑았으니까 와라 하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게.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뭐 이것은 이제 실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기독교인이 돼야지 회사에서 좋아한다. 회사가 기독교 회사가 아니라도. 근데 당신이 기독교인인 것이 증명되는 서류를 가져와오라고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만 이력서에 밑에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인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이 있어.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려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성실하게 살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근거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뜨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되고 싶은 민족이 많아요. 통일만 되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되죠. 지금 북한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확인되지 않는 소식통에 가면은 북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도망간 한국인이 그렇게 많대요. 그 중에서 극소수만 남한으로 온대요. 어찌어찌 해서 정말 극소수만.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이 북에는 너머에는 중국 속에서 한국인이라고 들키면 또 안 되니까 중국인인 척 하면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북한 안에는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2,500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래요. 그것은 선전용이고 지금 2,000만은 절대로 아니고 1,800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몇백만이 이미 중국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만 되면 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로 유입이 됩니다. 네. 북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솔직히는 남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간 느슨해져 있어. 그런데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살쾡이 눈이야. 남한으로 넘어만 오면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다 빼앗을 정도로 눈이 막 불을 켜져 있어요. 네. 3D 업종이 사람들 안 가리고 막 덤빌 겁니다. 네.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우는 속도가 어마어마히 빠를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오게 되면은 베트남 사람들을 안 쓰고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부터 중국에 있는 그 북한 압록강 이북의 동북 삼성은 한국인과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지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데가 바로 이 동북 삼성 지역이에요. 압록강 이북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중국만 와야 되면 됩니다. 중국에 와야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힘이 좀 세서 그렇지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몽고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중국 주변으로 중국은 전부 적만 만들어놨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주변에 있는 위성 국가들이 다 적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동북 삼성도 나중에 한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녀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은 이게 좀 좋아질 것이고 인구 문제도 나중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온난화 문제 때문에 계속 위쪽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온난화가 우리나라에게는 좀 유리한 형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쩔지 몰라도. 지구 온난화가. 저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반기는 측에 속하는 사람인데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큰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고 한국인 집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미 일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한국인 집단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청년, 우리 비아비도 자주 놀러 왔던 사람 인사하러 왔는데 호주에 가서 결혼했다고 자랑하러 왔어요. 이 친구가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추방돼야 될 그런 운명이었대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기 교회에서,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들고 부자인 여자 청년을 이제 타겟팅 삼아가지고 사랑 고백을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여자 친구도 오케이. 자네랑 결혼.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전도사예요. 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예요. 근데 그 여자 친구의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전도사한테는 딸 줄 수 없다. 돈도 얼마 못 벌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서 막 목숨 걸고 덤벼가지고 결국 결혼에 꼬리를 했어요. 나중에 왜 빨리 결혼했냐면 저는 6개월 후에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빨리 결혼하니까 지금 호주에 잘 살고 있어요. 그 무용담을 저한테 와가지고 막 신나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청년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전도사도 사는데 왜 못 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 한국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로 잘 살게 될 겁니다. 희망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이면 대박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살면은 애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블 대박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때에 지금 청년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청년에 비해서 더블입니다. 더블로 대박이에요. 지금 힘겨울 때에 애를 낳아서 키워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박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잘 크게 될 겁니다. 나라가 잘 키워줄 겁니다.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이 몇 명 없지만 이런 얘기를 막 청년들한테 전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경건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러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